스치고 지나가는 겨울 끝자락의 날씨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가슴은 이미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으리라 믿습니다. 입춘을 하루 앞둔 오늘 이 시간 드디어 문화 엔터테인먼트 제2회 전기총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군가 엔터테인먼트는 잘못된 팬카페의 운영과 팬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2016년 12월 현재 카페지기신 군가님께서 문을 여셨는데요. 이에 뜻을 같이 하는 회원이 한 분 한 분 모여 현재는 1,004명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는 품바와 가수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열린 공간입니다. 상업성 팬카페를 활동할 때 주의점과 그리고 공연 품바와 가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칭찬만 난무하는 다른 카페와는 달리 우리 카페는 특정한 주인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하는 바로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 높은 팬심으로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품바와 가수들을 응원하면서 올바르고 건전한 팬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앞장서야겠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오늘을 되돌아보며 아름다운 행복의 추억으로 기억되도록 말이지요. 모든 행복은 행복한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하지요. 행복한 생각을 심으면 행복한 인격이 나오고 행복한 인격을 심으면 행복한 인생이 나온다고 하듯이 오늘 이렇게 전기총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행복한 출발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카페 청송님께서 주신 만남이라는 축시로 오늘 인사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시 한번 군가 엔터테인먼트 정기총리를 축하드리고요.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 운영진을 대표하여 환영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기억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 그런 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 남성 분들만 잠시 해가지고 요거를 이 벽적으로 벽적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몇 분이 나오셨나? 다섯 분, 여섯 분. 그 외에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잘 됐어요. 선물 하나만 드려요. 뭐든지. 그렇지, 그렇지. 둘, 넷, 여섯 분, 여섯 분에 한해서 제가 선물을 먼저 드려야지. 선물. 자, 뭐든지 공짜라는 건 없어. 예. 아이고, 이쁩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됐어, 됐어. 예. 예. 아니, 막 놔도 돼. 내 것만 잘 보이는 거야. 자, 오셨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하나씩 받아가시죠. 예, 하나씩. 예,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받는다는 게. 형님, 그러더라고요. 예. 예. 아, 이게 가려도 됩니다. 소리 더 잘 나갑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 공간 엔터테인먼트 총회를 맞아서 파업이 막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도 영상으로 얘기한 거나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가 자, 엔터테인먼트 주인공이자 우리 카페 직위님이신 공가님을 모시고 잠시나마 인사 말씀 한번 듣는 거 괜찮죠? 예예, 예, 잠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저기 먼저 죄송합니다. 복장님 너무 불량하죠? 우리가 5년 만에 와갖고 너무 추워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일단 감기 안 걸리려고 중무장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고맙다는 말밖에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정말로. 네. 막 여러 가지 뭐 총회 있기 전에 뭐 여러분들 다 게시판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번에 전부 다 아주 예쁘게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일본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내일 내일 그 나 때문에 살이 많이 빠졌는데 버들이 예, 제가 내일 공연장에 가서 버들이 줌바 공연장에 가서 제가 뭐 어떤 뜻이든지 뭐 사실 그렇잖아요. 지나온 것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예, 여러분들이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만 생각하고 제가 버들이 공연장에 가서 제가 잘못된 거는 깨끗이 사과하고 남자답게 예 그리고 아주 저기 막 좋은 그 화합이라는 거 거기에 맞게 마무리를 잘 하고 제가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은 제가 내일 버들이 응원하러 갑니다. 뭐 안 꼬집이려고 중무장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제가 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진짜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좀 더듬거리죠 말이. 예. 저기 뭐 이게 한국말을 사실 일본에서 이렇게 많이 할 기회가 없어요. 30년 지금 딱 올해가 30년 됐거든요 제가. 근데 5년 만에 지금 들어왔어요 한국에. 네, 5년 만에 들어왔는데 이미그레이션에서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여권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에? 그랬더니 농담입니다. 자주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오게 된 계기도 다 여러분들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고 싶고 해서 제가 이렇게 왔고 여러분들도 와주셨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부장님 잠깐만 이 와중에 어떻게 노래를 먼저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일명 뭐
듣기로는 우리 군가님이 일본 사람이다 뭐다 별소리가 다 있는데 영상에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확인 좀 시켜줄게. 네, 그렇죠. 신토불입니다. 저랑 기준이다 했는데 그 노래도 한번 잘합니다. 신토불입니다. 자, 노래 한번 들어보면 어때요? 네. 먼저 제가요, 한국 노래를 끝까지 부를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민들레한테 신청곡을 한번 했더니 아주 굉장히 그냥 구사리를 주더라고. 왜 이런 노래를 시켜갖고 손님 다 빼게 하냐고. 시나리라고 있거든요. 제가 아, 문창고도 신청곡이야. 아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카톡이 이제 연결해서 왔는데 7080 노래 좋아하니까 7080 노래 좀 많이 해달라고. 역시 희나리 구장꽃이 예. 지나가면 못 만질 때. 아니 새거를 했대 이만은. 자, 물로만 주시면 됩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기간에 버들이 그 미국을 좀 싹 지워달라고 드리는 겁니다. 지워주세요. 버들 김밥 사랑해요. 비행기 좀 걸렸어요. 지금 동태다 정도도 되겠어. 아니 어떻게 아니 앵콜이 아니라 세상에 봉투까지 받아놓고 그냥 내리가면 안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한국 정도는 더 한국 정도는 더 그럴 줄 알고 시켰습니다. 아는 거리가 없대요. 자, 한 곡만 더 듣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자, 좀 노래가 진짜 아는 노래가 별로 없어요. 제가 저기 뭐야 그 착하게 살아가고 노래방에 가본 적도 없거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부산으로 왔어요. 서울에 내일 왔는데 이번에 부산에 왔으니까 돌아와요 부산에. 네? 돌아와요 부산에. 5년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